털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모낭이 완전히 퇴화되지 않는 한 털은 끊임없이 자라나는데요. 영구적으로 털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제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털의 모양을 갖춘 성장기 털이 있고 휴지기, 퇴학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털에 결국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완벽한 모낭 세포에 연결된 털은 성장기 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는 색소세포를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이 털을 파고들므로써 모낭 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오직 성장기 털만 가능합니다. 성장기 털의 경우 모낭 주위엔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합니다. 주로 모낭의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죠. 제모용 레이저는 모낭의 멜라닌 색소만을 추적해 선택적으로 없애는데요. 600에서 1000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이 색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모낭과 모근을 파괴합니다. 털의 산실인 모낭이 기능을 상실하면 자연히 영구적으로 털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구 제모는 한 번의 레이저 시술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위의 털이든 성장기에 속한 털만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주로 겨드랑이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인중 제모라고 하죠. 코밑 부위 제모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팔, 다리 부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요즘은 팔다리 제모나 몸에 있는 털 제모를 굉장히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 털이 남성적인 그런 좀 이런 남성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매끈하고 이런 피부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